저는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온기예요. 온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온기. 아.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꽃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갖다 놓는 게. 오, 저기도 봐. 저기 너무 센스 있다. 아,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싱글남이다 네. 보니까 저는 그걸 고양이들이 집에 네 마리가 같이 살거든요. 네. 그 온기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아, 이 소파도 이제 새로 하셨고. 네. 야, 근데 아, 포인트를 이렇게 색깔을 주셨나 봐요. 제가 그래서 약간 빨간색은 온기. 아, 온기. 온화함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온기를 느낄 만한 것들을 잘 배치를 해놨으니까 그런 걸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는 함께 뜨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아, 네. 네. 두 분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네. 하나, 둘, 셋. 어? 오! 어? 기분 좋은 날은 날 그렇게 딱 맞아 들어 하고 싶은 것 리드 스피커고 제드 스피커고 스피커가 두 개 있으시네. 네, 못 쓰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얘가 사용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나누시고 제가 나눌게요. 근데 또 우리 신박한 정리팀이 워낙 잘 찾아내요. 사용 적절한 장소를. 비울까봐 얼마나 걱정 많았어요. 아, 그래요? 혼자 노심초사 했는데. 아니, 여기 원래 엄청 큰 러닝머신이 네. 있었잖아요. 마사지 기구랑. 맞아요. 없어졌어요, 지금. 그 러닝머신 기구가 사실 딱 들어와서 보이니까 마사지기랑 뭔가 깔끔한 집인데도 좀 어두컴컴해 보고요. 어수선해 보이고. 네, 어수선해 보이고요. 그거 대신 우리 이수경 씨가 최애하는 저 곰돌이 피규어들.